이번에는 네. 이때까지 가장 중요한 걸 안 여쭤봤었는데 신년 운세. 그쵸? 신년 운세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혹시? 신년 운세는 봐야지. 특히 만약에 자기는 나는 그래. 이걸 다 많이 다 봐야 된다 생각은 안 해. 올해 결정해야 될 게 있잖아 보면. 뭐 올해 대학을 간다. 아니면 올해 무슨 사업을 더 연다.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꼭 봐야지. 영업하는 사람들도 꼭 봐야 되고. 그리고 특히 업소하는 사람들. 관계가 언제 꼈는지 봐야지. 그래야지 그걸 맞고 갈 거 아니야. 근데 제발 내가 보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. 아 진짜? 응. 신년 운세를 보지 말아야 된다? 얘네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. 딱 와서 문제죠? 딱 레퍼토리가 딱 쓸게요. 저 언제 돈 벌어요? 저 언제 진짜 부자 돼요? 몇 살이냐? 이런 애들 19, 20살이야. 응? 난 이런 애들은 점을 안 봤으면 좋겠어. 응? 노력을 해야지, 노력을. 응? 근데 꼭 그런 것들을 와갖고 앉아갖고 탁, 나 그 10만 원이 아까워 죽겠어. 왜 굳이 이거 10만 원 줘보나? 응? 제발 좀 보지 말아요, 그런 사람들. 아, 젊은 친구들? 젊은 애들. 너무 자기도 노력 안 하고. 막 뭘 알아 지금 이제 고비도 없는데 응? 자기가 겪을 거 겪고 넘길 거 넘겨보고 안 됐을 때 오는 거지 응? 초장부터 여기서 무슨 다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 근데 요즘에 그런 젊은 애들을 꼬셔갖고 응. 막 부적 쓰고 일찍 하시는 분들 있는데 난 그런 거 속지 좀 마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는 나 그 반대야 응? 나이 든 사람들은 쓰고 움직이고 해야지. 근데 어린애들이 뭐 한다고 그걸 써. 난 그 엄마 될 거라 그래 나는. 니네 엄마 될 거라. 그게 낫지. 나는 어린애들 안 봤으면 좋겠어. 어린 친구들은 보지 마라. 또 이러면 하나도 안 오는 거 아니야? 근데 아픈 사람들은 와 병들고 아프고 갑자기 그런 사람들 봐야 되지만 굳이 힘들지 않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.